안녕하세요, 네임리스입니다. 이번에 게임은 그 라이벌 스쿨, 한마디로 사립 저스티스 학원이라는 게임입니다. 그 제가 댓글 본것 중에 사쿠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한 질문이 날랐는데, 그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히든 캐릭터를 고르려면 지금 보시면 금테두리 가진 게 보일 겁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 둘밖에 못 골라요. 만약에 한 명이 정해지면 그 아래 캐릭터만 고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골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오른쪽 두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, 이제 나머지 하나만 골라지는 건데, 일단은 그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.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5번에 들어가서 1P에서 위, 아래, 작은 발, 그리고 큰 손. 이렇게 해서 나가주시고, 여기 익사이트 이 동전 넣은 다음에 스타트 버튼이 있어야 합니다. 이걸 꾹 눌러주시면 여기 프리 셀렉트라는 표시가 떠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명 캐릭터 고르고 이제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, 그리고 또 지금 선택한 캐릭터 또 중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이벌 스쿨이라는 그 글씨에 그 해금을 하면은 캐릭터가 두 명이 있는데, 그것도 역시 해금을 해야 합니다. 이것도 역시 테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사운드 보이스라고 있어요. 여기 들어가서 EP, 위, 아래, 작은 발, 큰 손. 그리고 나가고, 역시 또 나갑니다. 그리고 스타트 버튼 꼭 누르세요. 그러면은 여기 라이조 그 오른쪽에 이 효과가 해금되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냐? 아닙니다. 아직 더 있어요. 그 아까 질문 드렸던 그 사쿠라 그 고르는 질문이 있었는데, 그러려면 여기 맨위두 명과 맨 아래 두 명의 그 화살표가 있어요. 그 화살표 표시한 그 내려가면은 두 명의 캐릭터가 더 있습니다.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. 여기 인풋이 있어요. 인풋으로 들어가서 위, 아래, 그리고 1핀에서는 작은 발, 큰 손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EP, 위, 아래, 1P, 작은 발, 큰 손. 그리고 나갑니다. 그리고 나가고, 동전 넣습니다.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꾹 누르세요. 자, 이거 중간에 잘못한 겁니다.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EP에서 위, 아래, 그리고 1P에선 작은 발, 큰 손, 뭐 나가고, 그리고 익사이트 나갑니다. 그러면은 맨위에 화살표가 2개 있어요. 맨 아래 이게 반짝이는 그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.
이렇게 아, 그 헬멧 벗은 아키라 그리고 사쿠라가 보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히든 캐릭터가 골라지는 거예요. 이렇게 고를 수 있고 또 중복 가능하고 이제 보스 캐릭터도 가능합니다. 이게 아키라, 헬멧 벗은 아키라, 그리고 사쿠라입니다. 이렇게 해서 골라지는 거거든요. 이상으로 사쿠라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. 그 외에도 팀 제한 해제, 효 라이조, 사쿠라 맨얼굴 사키라, 사키라가 아니라 맨얼굴 아키라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. 네,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, 즐거운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